수영을 즐기는 개가 있다. 심지어 여기도 개, 저기도 개. 물반 사람 반이라는 여름 바닷가. 여긴 어째 개들이 반이네. 전국 최초로 애견과 함께, 네. 견주분과 함께 이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바다입니다. 견공들의 뜨거운 여름을 책임질 바로 이곳이 하와이도 부럽지 않다는 애견계의 파라다이스. 올여름 견공들의 휴가지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애경 전용 비치. 견심 한번 제대로 잡은 듯한데. 강아지랑 갈 데가 없었는데 이게 생겨가지고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강아지 데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질감이 생겨가지고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애견 전용 바다에 입성한 녀석들, 일명 개 헤엄의 진수를 보여준다. 헌데 개라면 누구나 개 헤엄쯤은 칠 거라는 건 오산 중에 오산. 생전 처음 본 바다가 하필이면 웅장한 통계의 바다라니. 발 한번 잘못 디뎠다간 바로 꾸르륵. 보조팀! 하지만 일단 이 해변에 발을 디뎠다면 안전만큼은 걱정 붙들음에도 오케이! 인명구조 요원들입니다. 한눈에 풍기는 듬직함, 건강미 넘치는 이들이 바로 해변을 지키는 남자들. 수상구조견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마스코트가 또 있습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묵직한 존재감의 견들. 애견 해변의 안전은 우리가 접수했다. 수상구조견 2인방 고미와 형이. 실력으로 따라올 견이 없다. 1인자 형. 가능성 무한대의 2인자 예비 구조견 곰이다. 우선 수상 구조견 녀석들의 실력부터 점검 들어가 보는데. 이게 레스큐튜브라는 건데 애들한테 이제 목줄에 이거를 걸어줘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 하면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물속에 입수. 구조 요원과 구조견이 2인 1조로 한 팀이 되어 신속한 구조를 펼치게 된다는데. 요원이 방향을 설정하고 한 발 물러나면 구조견이 튜브를 전달하는 환상의 호흡. 또한 전달 즉시 구조자를 물가로 끌고 나와야 하기 때문에 강철 체력 또한 필수란다. 안정된 솜씨 유감없이 발휘하는 1인자 형이. 역시 에이스답다. 애견 해경 입성은 남은 날수록 구조견의 하루는 더 바빠진다는데 그 실력만큼이나 근무 자세 또한 형이는 100점 만점에 100점. 형은 저희가 인정한 수상 인명 구조견이니까 내가 의젓하게 근무도 잘 쓰고 곰은 아참 그러고 보니 곰이도 있었지. 형의 후방에 가려 잠시 잊고 있었는데 아직 정식 테스트를 통과하기 전이라 곰이는 유니폼도 입지 못한 아직은 인턴 맨몸 신세다. 이제 곰도 며칠 있으면 이제 수상인명 구조견 테스트를 보거든요. 근데 맨날 이렇게 자기만 하고 걱정인데. 혈기 왕성한 나이에도 불구 처질 체력에 귀차니즘까지 겸비한 녀석. 널 어쩌면 좋니? 한편 해변의 분위기가 고조될수록 요원들의 경계 태세는 한층 삼엄해지는데 언제 발생할지 모를 사고를 막기 위해 철벽 수위로 바다를 지키던 그때. 형이의 지성 끝에 포착된 긴급 상황. 강아지가 탄 튜브가 물살에 떠내려가고 있었다. 수상 구조대 즉각 출동. 물살을 가르며 펼쳐지는 구조 작업. 작전명, 파도가 삼키기 전에 강아지를 구해라. 빠르게 튜브를 향해 돌진한 2인 1조. 한상의 더블 플레이를 보여주며 이번에도 어김없이 구조 성공. 정확하고 신속하게 임무를 완수했다. 아빠, 나 물 먹었어. 놀다가 내려가는 거 못 봤어요. 집에 올려놨다가. 고마워. 놀란 강아지 진정시켜주는 애프터 서비스까지. 이야, 진짜 멋있네. 와, 멋있다. 손. 그러다 보니 형이는 바다의 왕자, 해변의 여심을 독차지 하고. 반면 고미의 질투도 깊어져만 간다. 나도 사진 찍고 싶어. 누가 봐도 타의 모범. 형의 구조견 생활은 뜻밖의 만남에서 시작됐다고. 형이 되게 기특한 게 작년에 경포대에서
주인이 버리고 갔는지 이렇게 혼자 떠들고 다녀가지고 저희가 데리고 왔거든요.